어제 대구의 수은지를 올겨울 들어 가장 아래로 끌어내렸던 한파의 기세가 꺾이고 오늘 낮부터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기온이 금세 오르겠는데요. 대구 현재 기온 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9도가량 기온이 올라있고요. 낮 동안에도 2.2도에 머물렀던 어제와는 다르게 낮 기온이 10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는 물러났지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오면서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1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화재로 번질 만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